오늘 우리 박준인 어르신께서 저 대신 목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세상이 상당히 어지럽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한 70 이상 이렇게 70년 이상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셨는데 지금의 이런 상황이 정말 어렵구나 이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그와 같은 말씀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이러한 그 문제가 결국은 미국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그 신용 불량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이게 확산이 돼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결국은 몇몇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본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각종 그런 나쁜 일들을 행하다가 결국 이게 터져서 전 세계 거의 경제 공황 상태까지 오는 이와 같은 그 어려운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 예, 죄에서 나오죠. 욕심에서 나오죠. 근데 그 죄와 욕심이 어디에서 생산이 됩니까? 마음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결국은 마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나타나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럼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이 마음속에 죄의 싹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와 또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는 결국은 마음에서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담과 이브의 사건이라든지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한 또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제물을 드렸고 한 사람 자기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것도 역시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냐 하면 마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느냐. 내 뜻대로 하고 내 형식대로 갖출 거 다 갖춰서 제사 드리면 그걸 다 끝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간섭하냐 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작정을 하니까 마음에 작정한 것이 그대로 실행이 돼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그것으로 만족해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노아와 바벨탑 사건,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 사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서 자기 아내의 그와 같은 말을 듣고는 자기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가를 취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랍 민족들 간의 그와 같은 분쟁이 지금 이 시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특별히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르는 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예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로 우리에게 지청과 교육을 우리에게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은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읽고도 배우지 못하면 그러면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왜 성경을 읽느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솔로몬 왕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 없거든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사악한 죄를 져서 나중에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고 제가 봤을 때 아마 겨우 구원받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솔로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와 같은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느니라.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솔로몬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왜 그래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지킬 때 예수님이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이 마음을 간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말 잘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굳건한 다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영이 기록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이 글자 글자 한 단어에 우리에게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영적인 그러한 생명을 얻고 활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기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가서 보면 1절 이제 시작하기 전에 거기 소제목을 가서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씨를 받는 땅의 비유예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씨를 뿌렸는데 거기 네 종류의 땅이 있다 해서 그 종류마다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여튼 오래전에 유명한 사람이 이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적어놔서 그 이후로는 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읽어보실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일생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같은 관점에서 이 세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지 사람에 지나지 않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해서 요한복음은 1장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금방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서 보시면 이거 똑같은 기사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네 이런 사실을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딸아이가 어렸을 때 마태복음을 이제 다 읽었습니다. 그 마태복음을 다 읽고 났더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한 게 나왔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을 또 읽으니까 예수님이 또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으니까 또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뭐 또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기록한 대상이 지금 다르거든요. 유대인들 대상이냐,
또 그리스 사람들 대상이냐, 로마 사람들 대상이냐, 이런 그 대상에 따라서 그래서 같은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는 한 군데뿐이 안 나와요. 한 복음서뿐이. 어떤 기사는 두 복음서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왜 자꾸 이 말씀이 나올까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덜 중요한 거 하실 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는 세 번이나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성령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 세 번에 걸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께서 거듭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이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가서 보니까 4장 그 1절 그 전에 가서 보시면은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4장 1절에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바닷가 그러니까 무슨 큰 바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갈릴리 바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뭐 파도가 치고 막 이러는데 말씀을 전하면 이게 어떻게 들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호수에 여기 잔잔한 호수에 배를 이렇게 띄워놓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겁니다.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거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큰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들므로 이에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가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땅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한두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큰 무리가 지금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무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종,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땅이 네 종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종류 땅에 세 종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네 종류 중에 하나만 열매를 맺는다. 그 초점이 지금 뭡니까?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열매 맺는 사람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지금 다짜고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니들 여기 많이, 당신들이 지금 여기 많이 무언가 말씀을 듣고 뭘 해보겠다고 지금 여기 모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 움직여서 생명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 사람은 몇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14절부터 그 다음에 20절까지는 그 비유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부르십니다. 부흥에 가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또 전철에서 외치는 그 말씀을 듣고 무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전도자 하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부드럽게 타이르는 그와 같은 말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불러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씨를 집어넣어 주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씨가 들어가서 정말 생명력을 발휘해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씨는 몇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죽은 그 생명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은 별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정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어떠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무슨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왕국의 말씀을 뿌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왕국의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씨, 씨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봄이 됐으니까 조금 이제 4월달 되게 되면 이제 씨를 여기다 갖다 뿌리면은 여러 가지 이제 꽃이 이제 자라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있고 그러면 한번 이번 봄에 한번 씨를 한번 뿌려보세요. 자, 여기 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보이죠? 자, 그러니까 야, 이게 살았나 죽었나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러고 이걸 들고 가서 화학 분석가에게 갔습니다. 현미경으로 보고 뭐 분석을 하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탄소가 얼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 분석은 돼서 나오는데 이게 살았는가 죽었는가는 그 분석가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없어요. 씨가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씨 속에 생명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씨 속에 생명이 숨어 있는데 그게 땅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물을 먹고 양분을 먹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명이 살아나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맞죠?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글자거든요. 이거 글자. 글자예요. 여기 글자. 이 글자 이렇게 가서 분석하면 글자가 지금 여기 어디 적혀 있어요? 종이에 적혀 있고 뭘로 적혀 있어요? 까만색 잉크로 적혀 있어요. 이거 분석해봐야 잉크하고 종이뿐이 안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작용을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죽은 것 같이 보이는데 생명을 만들어내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숨어 있는 것 같다니까 이게. 생명이 숨어 있어요.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해주실 때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속에서 열매가 자라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은 영원한 씨입니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살리시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는 그와 같은 기초가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라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는 씨 뿌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에 지금 씨를 지금 계속 뿌리는데, 그렇죠? 그 씨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의 씨를 여러 목사들과 또 선교사들과 또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뿌리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고 반드시 뿌려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들은 주일날마다 또 수요일날에 할 수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 예를 이제 바울이 들면서 한 사람은 씨를 뿌렸고 한 사람은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자도 별거 아니고 물을 주는 자도 별거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물을 주되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씨를 이렇게 땅에 뿌리는데 이 씨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으려면 땅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이게 살아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 그와 같은 밭인데 이 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많은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도 살아 움직여서 생명을 내고 거기서 열매를 내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실 때 몇 종류의 밭이 있다 그래요? 네 종류가 있어요. 그 네 종류가 뭘 이야기하느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마음밭 네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네 종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밭은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종류 크게 뭐 그걸 더 세분화하면 100가지도 넘겠지만 그거를 크게 네 분류로 사람의 마음을 나누면 그러면 분류를 네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4장 4절하고 4장 15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4장 4절에 그 씨 뿌린 자가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15절에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에요. 이거를 마음으로 표현하면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딱딱해요, 마음이.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니까 날짐승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날짐승이 지금 뭐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요? 사탄. 사탄과 그의 마귀들이 와서 금방 그 말씀을 탁탁 채워간다는 거예요. 채워가니까 씨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와 사탄과 그의 마귀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자꾸 채워가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그런 일들이 뭐예요? 이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대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말씀을 듣긴 들어도 도무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금방 또 잊어버리게 합니다.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돼요?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이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쉽게 비유를 사용해서 씨를 뿌려 길가에다 뿌리니까 새들이 가서 채간다. 그 새들이 바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다. 마음이 딱딱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뭘 배워요? 진화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예?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까지 다 진화론을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원숭이에서 우리가 나온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도 반응이 없습니다. 마음밭이 이미 딱딱하기 때문에 예, 반응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만드는 일을 마귀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무얼 빌미로 삼아서 하냐? 과학이라고 하는 걸 빌미로 삼아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셔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기사가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밑에 한번 댓글 달리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의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저 밖에 나가서 운동장 같은 데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장에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겠습니까? 자라지 못하겠습니까? 예, 운동장은 딱딱한 땅이죠. 왜 딱딱해져요, 땅이? 왜 딱딱해져요? 많이 밟아서, 사람이 자꾸 와서 이 땅을 밟으면 땅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럼 왜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해질까요? 예? 그래,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니까 마음이 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마음을 아무 경계심도 없이 그냥 다 열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이니 세상의 철학이니 세상의 과학이니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자꾸 밟는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에서 몇 년, 10년, 20년 이 마음을 밟아놓으면 마음이 말 그대로 완전히 그냥 딱딱해져갖고 이 씨가 들어와도 반응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언 기자가 뭐라 그래요?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볼 거 안 볼 거 뭐 하여튼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이렇게 쏟아져서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가릴 걸 가리고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받지 않을 걸 버리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마음밭이 딱딱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주의를 한다 그래요. 근본주의. 근본주의는 뭘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만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무언가 진리인가 아닌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금 마음밭을 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밭을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듣는 말씀, 내가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 내가 오늘 드라마에서 본 것, 뭐 영화를 통해서 본 것, 들은 음악, 친구와 뭐 만나서 사귄 이런 모든 것이 정말 내 마음밭을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인가, 아니면 내 마음밭을 연하게, 부드럽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들인가, 늘 생각을 해보고, 모임도 그런 모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 영화든 아니면 음악이든 아니면 드라마든 책이든 무엇을 보든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자연적으로 근본주의자가 되고 자연적으로 그 안에서 씨가 생명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치고 올라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시면서 마음을 잘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3년 반을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이게 딱딱한 마음의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들어왔어요. 아,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결책을 드려야죠. 딱딱한 마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씨가 들어가서 생명을 낼 수가 있어요. 갈아엎어야 돼요. 맞죠?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갈아엎으려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갈아엎으려면 아픕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시면 마음밭을 갈아뭉개야 됩니다. 쟁기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부드럽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생명이 생겨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서 보니까 두 번째 4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16절, 17절에 또 설명을 해 주시죠.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즉시 받아들여요.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 어떻게 해요?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다. 이 이스라엘 땅은 이런 우리나라나 이런 미국과 같이 이렇게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많냐? 바위가 많아요. 돌이 굉장히 많아요. 돌이 있다 그래서 지금 돌에다 뿌렸다는 게 아니라 돌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그 위에만 살짝 지금 흙이 덮여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이게 흙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긴 내린단 말입니다. 근데 어때요? 금방 내려요, 그것도. 금방 내려요. 지금 그렇게 금방 내리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이나 핍박이 오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금방 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흙이 깊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따지면 마음이 얕다 이거예요. 얕은 마음에 마음이 깊지 못해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 두 번째 지금 여기 돌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건 얕은 마음에 마음이 아주 얕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를 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막 붕붕붕붕 뜨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또 금방 푹 죽었다가 또 떴다가 다시 죽었다가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마가가 뭐라고 얘기해요? 즉시 기뻐하다가 즉시 또 어떻게 돼요?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즉시야요, 즉시. 듣는 순간에 너무 좋다고 그러고 펄쩍 뛰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 또 즉시 못 믿겠다고 그러고 떠난다고 얘기해요. 자, 말씀을 들을 때 들어보니까 이게 괜찮거든요. 즉시 기뻐해요. 그런데 뭘 몰라요?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만사가 형통합니다. 자식들이 잘 됩니다 하고 이렇게 외치고 사업이 잘 된다 그러니까 즉시 기뻐하는데 실제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지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면 즉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돌밭에 떨어진 그와 같은 그 씨를 받은 그와 같은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뭘 이용을 하느냐? 종교적인 감정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말씀을 듣고 저는 성도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시든 어디 가서 말씀을 듣든 인터넷에서 어느 목사의 말을 듣든 무슨 책을 읽든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사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서 책을 읽든지 인터넷 뭘 보든지 무슨 집회에 참석하든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인간의 감정을 자꾸 부추겨서 감정으로 이렇게 무언가 해보려고 코미디식으로 하고 쇼하고 이렇게 하고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이런 거가 나오면 그럼 빨리 떠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여기 교회로 오시면
잘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기법이에요. 마귀의 기법. 뭔가 자꾸 울렸다, 웃겼다 하고 하는 거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설교자가 코미디언처럼 심각하지도 않게 웃겨가면서 그렇게 한 적이 여기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경박하게 설교를 하고 경박하게 사람들 앞에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지금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부추기고 사람의 그 연약한 감성을 자꾸 부추기면서 뭔가 하는 그와 같은 모임이다 그러면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올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30절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 망대를 다 끝까지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 잘 생각해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가서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가서 보시면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기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아픔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가 어떤 기쁨이에요? 자기 앞에 오는 기쁨이 있었다 그래.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그 수치를 멸시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생기는 기쁨은 이런 기쁨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혹시 너무나 얕은 게 아닌가. 내 마음밭이 깊어야 그래야 씨가 나중에 자라서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류 사람 잠깐 볼까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마가복음 4장 7절 또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어요. 7절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더러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것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18절 19절에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잡한 마음의 소유자예요. 마음이 복잡해요. 첫 번째 사람은 딱딱한 마음을 가졌고 두 번째 사람은 얕은 마음을 가졌고 세 번째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서 잡초들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잡초들이 자라나서 이걸 숨막히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한 종류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 씨가 같이 자라는 겁니다. 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종류의 씨가 같이 자라냐? 세상 근심의 씨가 들어와서 자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이 상황을 이해하실까? 하고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에 눈 뜨고 눈 뜬 순간부터 하루 종일 일하고 침대에 가서 누울 때까지 이 세상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것들은 이것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간구한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먼저 구해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잘 때까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씨가 들어와서 생명력을 발휘해서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를 소유하려는 욕망. 아, 그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부를 소유해야 되는데 그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지나쳐갖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잘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요새 기도하는 거 그것뿐이 없어요. 무슨 다른 기도가 생각이 안 나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정력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뭘 약속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다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양분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간단하게 해야죠.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간단하게 해야 돼요. 맞아요. 마음을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을 좀 내서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좀 어디 열차를 타고 어디 한번 다녀오셔도 좋고 여기 그 일상생활에 파묻히면 도무지 이게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그러니까 좀 어딜 좀 갔다 오셔야 돼요. 아무것도 들지 말고 그냥 몸만 가서 어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등산하셔도 좋고 아니면 어디 호숫가를 거니셔도 좋고 그냥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비워놔야 돼요. 비워놔야 돼. 이렇게 해서 마음을 비워서 정말 간단한 그런 단순한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고 예수님이 내게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았어도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4장 8절하고 20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를 내었느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이에요. 자, 이건 좋은 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열매를 맺는 마음이다. 첫 번째는 딱딱한 마음, 그 다음에 얕은 마음, 세 번째는 복잡한 마음. 이거는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 자체를 못 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마음이 되려면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좋은 땅은 뭐냐? 땅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딱딱한 땅의 반대가 부드러운 땅이에요. 얕은 땅의 반대가 깊은 땅이에요. 복잡한 땅의 반대가 뭐예요? 단순하고 간단한 것과 같은 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아이들 마음이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사람들하고 행하고 사람의 일을 행할 때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기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엔 그와 같은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 정직한 마음, 선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류의 마음은 열매를 맺습니까? 맺지 못합니까?
맺지 못해요. 그런데 세 번째 종류는 지금 열매를 맺죠. 네 번째 종류 열매를 맺죠. 맺는데 열매 맺는 그 배수가 다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아, 그렇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한 배를 맺든, 두 배를 맺든, 열 배를 맺든, 천 배, 만 배를 맺든, 열매를 맺는 종류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종류가 있고, 죽어있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뭐, 만 배를 맺는다. 지금 저는 그거 원하지 않고요. 무엇이냐. 먼저 살아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일단은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그 다음이래야 한 배, 두 배, 열 배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마음이 지금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형식만 갖추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헌금은 드리고 주일 성수한다고 11전 드릴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말짱 도로막 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잖아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난 널 모른다 그러면 그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차라리 안 다니고 열심히 다 쓰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재미나게 산 게 낫지.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불쌍한데 우리가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열심히 그냥 교회도 헌금하고 다 했는데 예.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넌 죽은 사람이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형식은 갖추었는데 넌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 얼마나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원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정직한 마음을 가져서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이렇게 바뀌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 자신을 좀 살펴보고 나도 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명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새기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작용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한 배, 어떤 사람은 열 배,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겁니다. 가능하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씨가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맞아요? 아, 씨 하나 들어온 거하고 열 개 들어온 건 열매 양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이 이야기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새기고 마음판에 간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까지 이렇게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릴게요. 4장 9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을 30분, 40분, 50분을 설파했는데 이 안에 아직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으면 얼마나 불쌍한 귀입니까?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